여기까지만 발언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크래티비 티스타 TV 컬렉션으로 첫 번째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 썩은 거야? 야! 아이고 내 지바냥 쪼꼬바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래가 안 틀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아, 이 노래군요. 고맙습니다. 지바냥 쪼꼬바님. 쪼꼬바 쪼꼬바 쪼꼬바. 아, 페이스북에서 이티님 스타 프로게이머 입단 생각은 없으셨나요? 이러시네요. 입단 생각이 아니라 아예 프로게이머를 할 실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실력이 됐으면 했겠죠. 실력이 없었죠. 찌랭이었죠. 찌랭이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스타크래프트에 재능이 있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게임하면서 말하는 재능이 있는거지, 스타하면서 말하는 재능이 있는거지, 게임을 잘하는게 아닙니다.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진짜 수없이 널리고 널렸어요 여러분들. ET 스타리그 나오시는 분들 보셨죠 여러분들? ESL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ET 스타리그 나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ET보다 잘합니다. 본선 진출 하신 분들은 저보다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잘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잘하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내가 나가냐. 뭐야 왜 그리고 프로토스야. 내가 테란이었어? 테테리온인 줄 알았네. 군단의 내 목숨을.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상대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압박할 것 같네요. 지반양 초코바 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쪼이기 성공 만원 미션 가능한가요? 상동모 히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쪼이기 만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아프리카 왔네. 아이고 창동 모히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0개 주셨네요. 난 어려운 남잔데. 자 어쨌든 간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고맙습니다. 드디어 아프리카 왔고요. 네. 아셀림 미션이라고? 저질 플레이로 상대에게 욕먹이면 5만원. 그 다음에 쪼이기랑 욕먹는거 같이 가죠. 네. 쪼이기랑 욕먹는거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합동 미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그만큼 또 제가 이 맵은 진짜 안 빼야겠다. 아, 제가 좀 생각이 잘못했네요 여러분들. 와 저 질러 뭐야. 야 대륙행 다 뭐야 저거. 아니 무슨 SCV로 저렇게 비비는데 저걸 뚫고 나가네. 미친놈인가 저거. 아 뭐야 이거 왜 또 사이로 들어와.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여보세요. 왜 그러시는 거. 말이 하나도 안 죽었거든. 무섭게 두 개 죽네요. 아 지랄하지 마라 질러서. 아니 뭐야 뭐 유도탄이에요? 뭐야 방금은 커맨드에 비볐는데도 저 지랄이네. 야 뒤져라 좀. 아 내가 잡았어. 아 침 나와 씨발. 잠깐. 아 어디야. 이제 드라군인데 드라군 막고 봅시다.
아니 근데 방금 말도 안 됐어요. 아 2게이트요? 아, 뭐야? 멀티예요? 멀티어라. 힌즈레크바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진짜 조용히 가야겠는데 이거. 아 푼제 레크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중하면 이거 잘할 수 있거든. 아 노래가 이상한 거 나오고 있어 지금. 왜 노래가 하필이면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야 노래 개새. 아 졌는데. 세상에 마상 남마당인 척은 해놨죠. 아 진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진짜로. 아니 원 원게이트 찌르기 쳤었지였어. 대박이다 진짜. 올인 해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다 진짜. 어차피 근데 해도 막힐 텐데 그래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다. 마린 하나 더 나오면 출발입니다. 태사기? 인정합니다. 테란 너무 좋아. 진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이기냐. 그렇게 질럿이 대륙행단하면서. 아니 근데 질럿 다시 봐봐 여러분. 진짜 개웃기네 저 질럿. 아니 저 질럿 말도 안 돼요. 무슨 SCP를 그렇게 맞고 있는데 그걸 뚫고 들어와. 쪼이기였죠. 이건 솔직히 쪼이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쪼이기죠. 이건 그럼 뭔데 벌리기예요? 쪼이기죠? 벌리기가 아니고 이건 쪼이기이기 때문에 완벽한 쪼이기입니다. 아니 봐봐요 이거 아까 질럿 봐봐. 이 사람 첫 서치에 질럿 찌르기야. 완전 해무라야. 전진 게이트인데 씨 여건덕 맵이라서 이거 씨 봐봐요. 첫 질럿 진짜 웃깁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돼요. 봐봐요 제가 일단 풀어브를 끊으려고 SCP로 풀어브를 먼저 찍어 잡았어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서 이 질럿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마린 여기 있기 때문에 SCP를 여기를 커버한 다음에 마린으로 이렇게 때리면은 분명 잡을 수 있잖아요. 봐보세요.
이렇게 SCB로 아 막아야지 하면서 이제 비비는데 이걸 또 기어 들어가서 뚫고 들어가서 한 번 더 뚫고 들어간 다음에 또 뚫고 들어가고 야 이거 어디까지 들어가 씨 뭐야 여기까지 왔어 게임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게임이에요 무슨 뭐 길을 막고 있는데 이걸 뚫고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SCB를 밟고 마린을 잡는 게 어딨어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게임이야 이런 게 어딨어 이거 말도 안 됩니다 SCB 컨트롤 잘못했다고요? 아니 이건 잘못해도 막혔어야 돼 말도 안 돼 진짜 그런데 일단 그래도 그 다음 이제 움직임을 SCB로 정말 잘 막아냈기 때문에 결국 승리를 거둔 건데 그리고 멀티했고 씨 나 돈도 더 들어올까봐 벙커 지어야 되구나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는 것도 부담이 되는 게 이후에 이제 만약 드라군이 왔을 때 우리가 탱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요렇게 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정말 이거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전진 게이트인데 첫 서치한 거만큼 저도 운이 있었던 게 아카데미를 지어놨어요 근데 이걸 지운 이유가 앞마당하면서 운영하려고 집안양 했던 건데 님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확실한 쪼이기가 보고 싶어요 유 아 고맙습니다 지반양 초코바님 확실한 쪼여 쪼여달라고 해주시네요 네 조여정 아이 네 조여달라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네, 조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다크로 맞겠다라는 생각을 한 상황이었는 다크 드랍이었냐 네. 정말 다행히도 저는 스캔이 있었기 때문에 스캔을 또 안 썼어요 다크 왠지 일 것 같아서 안 썼던 상황이었는데 정말 잘 막았고 기가 막혔죠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